없을 줄 알고 이렇게 오늘도 잡았는데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문화센터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문화센터에서 뵙고요. 그리고 1호 특강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한두 분씩은 함께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워낙 멀리여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해서 거리 두기는 뭐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마스크 벗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여유로운 공간으로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추워지면 또 어려우니까요. 산 밑이어가지고 옷이라고 추워지면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딱 적기인 게 아닌가. 그래서 아슈람에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제 개인 메시지 주시면 제가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호흡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리면서 뭘 정리해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직접적이고 표면에 떠있는 그 효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아, 이거 너무 직접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우리 셀카 찍을 때 누가 제일 망가지나 막 이런 거 찍는 거 가끔 있죠. 근데 그거에서 최고봉은 아마 사자 호흡이 아닐까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눈을 천장을 보면 이미 내 얼굴이 예뻐 보일까는 포기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만드는 표정 근육은 얼굴은 스케치북 같아가지고요. 뇌와 심장에서 나온 그 감정을 그대로 아무리 포커페이스라 그래도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우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사자 호흡은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고 눈은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뜨면서 내가 일상시에 썼던 뇌와 심장이 그리는 감정을 그대로 그냥 표면 위에 나타냈던 그 얼굴의 표정 근육을 재조정하는 화면 조정 시간처럼요. 그래서 긴장이 돼 있는 데를 풀고 약간 이렇게 조금 미소 근육이라든지 내가 자주 써야 되는데도 쓰지 못했던 그런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서 화면 조정 시간처럼 얼굴 조정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제 호흡을 하고 나면 내가 웃을 때는 좀 더 밝게 그리고 인상을 써서 찌그러뜨리고 주름지게 했던 부분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 호흡을 하시면서 얼굴 표정 근육을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점검해 보는 내가 여기가 긴장됐었어 몰랐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고 눈을 뜨니까 여기가 이 정도로 어려웠네 움직이기가 하는 부위가 있어요. 저는 막 피곤할 때 보면 눈을 이렇게 위로 뜨려고 그러면 눈이 한 5톤은 되는 것 같아요. 눈꺼풀이요. 그래서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왜 나이 들면 눈꺼풀 처지잖아요. 그 근육을 안 썼던 거죠. 그리고 그 근육이 약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근육이 움직여지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실질적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근육들도 좀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서 저는 특히 눈꺼풀 있는 데가 와 여기가 이렇게 피곤했구나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느 부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혀를 길게 빼는데 혀뿌리 있는 데가 긴장됐다면 머리로 생각하고 혀로 내보내는 그 부위에 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덮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포장하려고 하나? 이렇게 이제 좀 실질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고 혀를 빼고 눈을 위로 보게 되면 명치 있는 데가 다른 어떤 근육보다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명치 있는 데 긴장이 풀리게 되면 우선은 감정이 이렇게 꽉 뭉쳐서 고구마 100개,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고구마 100개가 이렇게 쑥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배를 앞으로 내미니까 복부 있는 데 공간이 더 이제 커지고 이완이 된 상태에서 긴장된 데가 풀어질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호흡을 하면서 표정은 포기하게 되고 명치에 뭉쳐있는 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망치로 때려 넣듯이 숨을 막 넣으면서
오래된 감정, 묵은 감정을 이렇게 쑥 내리는 물리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게 양쪽이 다 실질적인 호흡도 커지고 깊어지고 여유로워지면서 표정이 이완이 되고 실질적으로 얼굴을 만드는 표정 근육도 움직이면서 표정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도 내 표정 도대체 왜 이러냐? 아, 난 미간에 주름을 안 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규칙적으로 사자 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자 호흡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감정을 쏟아 버린다. 뭐 이거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봄을 같이 끌어안고 있었지? 하는 그런 감정이 있으면 사자 호흡과 함께 좀 이렇게 다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10번의 호흡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배를 앞으로 내밀고 턱을 당겨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세요. 시선은 천장을 봅니다. 시작합니다. 자, 어디가 긴장돼 있으신가요? 입을 다물고 혀로 입안을 닦습니다. 나온 생침을 세 번에 나누어서 삼킵니다. 하품, 트름 나오면 다 하세요. 요가하면서 나오는 하품이나 트름, 재채기, 방귀는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나가야 될때 내보내는 경기 때문에요. 사자 호흡은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번 정도 하고 조금 있다가 한뭐 2, 3분 후에 또 하고 하셔도 좋고요. 필요할 때는 그렇게 반복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시고 나서 바로 그 풀무호흡이나 앉아서 명상이나 이렇게 바로 이어가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사자 호흡을 매일 한번 정도는 놓치지 않고 하겠다 생각하시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될까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처럼 안쪽과 바깥쪽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쓰따니 팠다 읽어드리는 동안 한두 번, 세번 정도 더 반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쓰따니 팠다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게 총 18절까지 있어요. 피안 가는 길에 대한 마무리의 경. 근데 지금 12절이니까 아마 다음 주 안에는 끝날 것 같고요.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어떤 글을 또 읽어드릴지 이제 벌써 한달 전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네, 좋은 책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짜뚜깐린의 질문에 대한 경은 5절로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존자 자뚜깐린이 물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없는 영웅에 대해서 듣고자 거센 흐름을 건너 욕망을 뛰어넘은 자에 대해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정멸의 경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대화는 정멸, 고요한, 그것보다 더 고요한 정멸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이제 하긴이 물은 거예요. 전지의 눈을 지닌 세존이시여,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 빛나는 태양이 빛으로 인해 대지를 이기듯 세존께서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고 유행합니다. 광대한 지혜를 갖추신 이며 지혜가 적은 제가 알고자 하오니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극복하는 가르침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자뚜깐린이여,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십시오. 그것을 여의는 것이야말로 안온이라고 통찰하여 그대는 어떠한 것도 취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억제한다. 이거 요즘 우리한테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감각적 쾌락 중에 이제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기본이 되고요. 눈, 코, 귀, 입, 생식기, 여기 그다음에 촉각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식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이게 이제 기본적인 네 개의 욕구라고 또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맛있는 거막 먹으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됐다. 바보예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감각적 쾌락의 늪에 아주 공식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식문화가 발전이 되고 발달이 돼야지만 경제도 이게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식문화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죠. 백종원 선생님 하고 있는, 백종원 씨라고 안 해요. 백종원 선생님이죠. 왜냐면 그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나 농민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면 진심이거든요. 아마 같은 그 식,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거기 업계에 계신, 단어 까먹었어요. 업계에 계신 그 분들은 화날 수도 있어요. 우리만의 노하우인데 저걸 저렇게 공개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이유 없이 나누시는 거거든요. 거의 요기의 행동처럼 나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좋은 문어라고 보는데 그냥 맛있는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누군가 제3자에 대해서 씹듯이 얘기하고 가십거리처럼 남의 인생을 얘기하고 외모를 얘기하고 남의 삶을 그냥 막 편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즐거운 날이었어. 오늘 만나서 뭐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했는데 이러면 뭐 사람들 이렇게 제3자를 씹는 얘기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웠다. 이건 악구와 악업과 양설과 구업을 막 지으면서 탐욕의 세계, 쾌락의 세계로 빠진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내 삶에서 지워야 되는 시간인데 그걸 즐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더 나아가면 나 그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밥 먹을 만한 사람도 없다.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외식을 안한 지가 진짜 많이 된것 같고요. 이제 보니까 2,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전화기 안에 이어져 있는 분들이요. 한 15년 전만 해도 그분들을 다 거의 만나면서 연락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쉼 없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정말 마음에 잘못된 습관을 부수고 외적인 것을 거두어들여서 내면으로 신성함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기에 진심인 분들만 만나서 대화를 해도 삶의 시간이 아깝구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천년도 못 살면서,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의 삶을 이어가는 뭐, 고통을, 뭐 그런 글 있잖아요. 고통을 담고 사는 어리석은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와닿는 얘기죠. 1초 1초가 정말 아깝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탐욕으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운 시간이었다 얘기한다면, 정말 위험한. 그리고 삶을 마감할 때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남의 뒷담 하나 하고 잡담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태어났는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꼭 봐야 될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말을 늘 거칠게 하고 고민하지 않으면서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자랑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내세우는, 그거는 그 탐욕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아래 단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들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옆에 두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이 돼서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따지면 몇 권이 되지 않을까? 300페이지 넘는 걸로 10권은 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짜뚜까니는요,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십시오. 그것을 여의는 것이야말로 안온하고 안온이라고 통찰하여 그대는 어떠한 것도 취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구죠. 누군가를 돕고 나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요.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의 욕구는 한시도 놓치지 말고
이렇게 꽉 잡고 조절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말려버리고, 그러니까 지워버리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걸 지워버리고,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바가바드 기타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하되 결과를 바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노력도 하지 말아라. 난 노력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올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다가 결과가 안 오면 좌절하면서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게 하라. 이 또한 굉장히 큰 얘기가 됩니다. 현재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아라. 현재에 머물기는 하지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해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이 지금의 행동이 좋은 결과로 올 거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바가바드 기타랑 아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럴 때, 그대는 정멸을 이룰 것입니다. 바람은요, 일체 명색, 정신적, 신체적 과정에 대한 탐욕을 떠난 님에게 죽음에 지배되어야만 하는 번뇌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정신적, 신체적 과정에 대한 탐욕을 떠난 님, 죽음에 지배되어야만 하는 번뇌는 그런 그 탐욕을 떠난 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선은 죽음은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을 떠나기 위해서 뭔가를 막난 죽고 싶지 않아 이래서 뭔가를 막 먹고 뭔가를 불생불멸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인 탐욕을 떠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떠나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는 거대한 아주 정말 거대하고 크고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그런 직접적으로 삶에 연결된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신 12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평생 새겨도 좋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